저 멀리 사원 바로 옆에 보안관 순찰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이클 싱어가 다가가자 위협적인 모습의 보안관이 물어봤습니다. 여기 책임자이십니까? 머릿속 목소리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혼비백산한 채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왜 보안관이 여기 있지? 뭐가 잘못됐지? 사원 안을 들여다보고 온갖 종교의 저 이상한 성상들을 본 건가? 내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거지? 그의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마이클 싱어는 100만 평의 요가 사원의 리더, 교수, 건축회사의 CEO, 미국 1위의 의료 전산 소프트웨어의 CEO, 이 모든 삶을 어떻게 이뤄냈는지의 대답으로 될 일은 된다를 집필했습니다. 건강한 부자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아직 1편을 보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측 상단 카드를 통해 1편을 보고 오세요. 오칼라 구기룸에서의 깊은 명상 체험 이후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을 때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은 나날이 더 커져만 갔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캠핑용 밴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생 캠핑만 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그는 멕시코로 떠나게 되었던 상황처럼 무언가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밴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주유소 직원이 뜬금없이 사는 곳을 물어봤습니다. 그는 지금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정착할 땅을 찾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자 직원은 아름다운 숲속이 매물로 나온 것을 봤다고 부동산 연락처를 건네주는 겁니다. 며칠 후 그 부동산을 찾아갔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이었는데 근방을 둘러보는 중에도 사람이라고는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빽빽한 나무숲을 통과해 뻥 뚫린 들판을 보자 그야말로 빛은 쏟아져 내리고 세상을 향해 탁 트여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풍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상의 세계인 엘리시안 평원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찾아 명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 곳은 이곳이다. 마이클 싱어의 아버지는 대학 이후로는 알아서 살라며 한화로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는데요. 하지만 그는 석박사 과정을 모두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돈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그 돈으로 그 땅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막 석사학위를 따고 어떤 건물이든 지을 수 있겠다는 자신만만한 밥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작은 오두막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며칠 후 밥은 설계도와 모형까지 만들어서 가져왔죠. 근데 그건 작은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주택에 가까웠죠. 그는 밥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다른 절친한 친구 한 명과 함께 집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무렵 마이클 싱어의 모든 삶은 명상을 위주로 돌아갔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다시 재잘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재잘거림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절거림의 주범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이 말하는 호불호에 귀를 닫겠다고요? 그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그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평생에 걸친 위대한 실험, 내맡기기는 시작되게 됩니다. 어느새 그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들이 들이닥쳤는데요. 자연과 명상, 그리고 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부지 주변의 6,0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들인 겁니다. 그의 개인적인 은신처였던 그곳은 어느새 명성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의 집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명상 모임은 4,5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고 요가의 구루들이 행사를 주최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한 날은 인도의 마타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의 행사를 주최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숲을 바라보며 몇 분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윽고 침묵을 깬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미키, 여기는 아주 성스러운 장소예요. 훗날 여기 아주 큰 사원이 생길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때 그의 머릿속은 이렇게 짓거렸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럴 일 따위 없을 겁니다. 마타지의 행사가 끝난 첫 1호 명상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금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누구는 소액의 돈을 기부했고 누구는 노동력과 자재를 제공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 짓거림은 진짜 하기 싫었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내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사원의 공사를 들어가게 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상 모임에 나오는 사람 중 딱히 재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일단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자재 창고에 나무 판자가 단 두 개밖에 남지 않은 날이었죠. 하지만 거짓말같이 그날 점심 우편 함에는 현금 2,000달러가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적재적소에 나타나는 돈으로 사원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모든 종교를 품는다는 의미와 우주 자체를 품는다는 의미를 담아 우주의 사원, 템플 오브 유니버스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작은 속삭임을 깨닫고 영적인 삶의 모든 것을 맡긴 지 7년이 지난 1976년 12월이었습니다. 내 맡기기 삶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할 만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데요. 그는 사원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사원 바로 옆에 보안관 순찰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이클 싱어가 다가가자 위협적인 모습의 보안관이 물어봤습니다. 여기 책임자이십니까? 머릿속 목소리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혼비백산한 채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왜 보안관이 여기 있지? 뭐가 잘못됐지? 사원 안을 들여다보고 온갖 종교의 저 이상한 성상들을 본 건가? 내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거지? 그의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보안관은 사원을 가리키며 이 건물을 직접 지은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그는 자신이 집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했죠. 그는 시골풍 분위기며 목공 솜씨며 딱 자기가 원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 싱어는 말문이 막혔죠. 건축업자라니 그런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말이죠. 내면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기 싫어. 난 바빠. 건축업자라니. 그리고 이어진 반응은 말 없이 그저 고요하게 짓거림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을 어디로 데리고 갈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보안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안관은 첫 번째 건축일의 의뢰인으로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실비정산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었죠. 공사를 마치자 보안관은 그의 솜씨에 무척이나 만족하며 주변에 입소문을 내게 되고 보안부서 사람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도 없이 맡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끊임없이 내맡기며 우주가 주는 적재적소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주의 첫 번째 선물은 빌트 위드 러브라는 건축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수입이었죠. 그 선물은 회사의 재무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명상 모임에 재무관리 경험이 있는 라다가 재무관리를 도와주기로 했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일요일이었죠. 명상 모임이 끝난 후 한 남자가 다가와서 건축기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말을 건넸습니다. 마이클 싱어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는 혹시 건축업자 면허가 필요하진 않냐고 물어봤죠. 마이클 싱어는 관심을 보였고 그 남자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용하라고 면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주의 적재적소의 선물들은 마치 계획하기라도 한 듯 퍼즐처럼 짜 맞춰졌습니다. 이후 그는 더 큰 건축 일을 맡을 수 있게 되었고 그는 건축으로 버는 수입을 모두 사원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같이 기부되는 돈에 맞춰 사원 주변의 땅이
매물로 나오게 된 거죠.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원은 점점 더 큰 영성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78년 가을이 되자 그는 우주가 자신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빌트 위드 러브를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그 수익으로 사원을 넓히고 행사를 잘 이끌어가는 것 말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그는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삶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었고 더 많은 수입에 대한 욕심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에게 최고의 IT 회사를 맡길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 시작은 건축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전자제품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는 물건을 사고 나가는 길에 TRS-80이라는 컴퓨터를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호기심에 타자키 몇 개를 눌러보게 됩니다. 마법처럼 화면에 누른 알파벳이 화면에 뜨는 걸 넋을 놓고 지켜봤습니다. 그는 첫눈에 반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설레임을 느꼈죠. 겨우겨우 그 기계와 이별하고 나왔지만 며칠 후 그는 지폐 한 뭉치를 들고 그 녀석을 다시 사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와 프로그램 명령어를 익히고 응용해보는 재미에 푹 빠졌죠.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새롭게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해낸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가까웠죠. 컴퓨터를 만지고 있노라면 꼭 명상하는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이 컴퓨터를 써야 할 운명이라고 느꼈죠. 그때까지 그는 오전 명상, 저녁 명상과 함께 빌트 위드 러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만지기 위해서는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그는 무엇인가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과제는 빌트 위드 러브의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커뮤니티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컴퓨터를 구매한 전자제품점의 주인뿐이었죠. 그리고 마이클 싱어는 작업한 결과물을 주인에게 보여줬고 주인은 인상이 깊었는지 고객들을 마이클 싱어에게 보내겠다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객들이 연락이 왔고 갑자기 새로운 일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시작이 됩니다. 삶의 흐름을 내맡기기로 한 이상 그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처음 그가 맡은 일은 대학의 한 교수에게 학점을 매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받은 $300입니다. 그는 타고난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이듬해가 되자 점점 더 많은 요청이 들어왔고 비용을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일거리는 계속 들어왔죠. 그리고 운명 같은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환자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청구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좋게 2년은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했지만 클라이언트는 그래도 좋으니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답했죠. 그 정도의 프로그램은 정말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히려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말과도 같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삶에 내맡길 때가 온 거죠. 그는 즉시 훗날 메디컬 매니저라고 불리게 될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두렵게 느껴질 정도의 열정과 열의에 휩싸인 채 코드를 짜고 또 짰습니다. 우주에 선물로 바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다짐했죠. 그가 혼자서 프로그램을 반쯤 완성했을 때였어요. 일요일 명상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원 입구에 몰려있는 인파를 헤치며 젊은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바바라고 소개하고 이제 막 플로리다 대학을 졸업했으며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무급이어도 좋으니 그와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는 사원에 불쑥 나타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재주를 품고 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첫 번째 정직원이 되었고 이후 20년간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주저없이 뛰어들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팀워크를 이뤘고 프로그래머의 수가 점점 늘기 시작하자
그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주가 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프로그래머를 몇 명 더 영입했고 첫 번째 버전이 완성되었을 시점에는 마이클 싱어와 바바라를 포함해 총 4명의 풀타임 직원이 이 프로그램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간의 개발 끝에 처음 의뢰를 해준 고객에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이 그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은 고객 맞춤형 소프트웨어 제작과 함께 시스템스 플러스라는 배급 업체의 기성 제품을 판매하고 설치해주는 일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스템스 플러스에서 의료비 청구 패키지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얼마 전 자신이 의료비 청구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전달했죠. 그리고 이 대화는 시스템스 플러스의 회장 릭 메르리치에게 보고되었고 당장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시스템스 플러스는 실리콘밸리의 대규모 컴퓨터 회사인 반면 그의 회사는 숲속에서 독학하는 프로그래머의 회사에 불과했죠. 그는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시스템스 플러스의 본사로 발송하기까지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시스템스 플러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회장님이 직접 날아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승낙했고 순식간에 나타나 메디컬 매니저의 유통을 제안받았습니다. 회장은 그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 본 제품 중 최고이며 제품 홍보에 자신 있다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싱어는 이 남자에게 바바라를 처음 본 그때와 같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시스템스 플러스는 미국 최대 규모의 컴퓨터 박람회에 메디컬 매니저를 선보이게 됩니다.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의 시스템 플러스는 그 전시회에서 가장 큰 부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였죠. 그 부스에는 온통 메디컬 매니저로 도배되었으며 시스템스 플러스의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제품을 시연하고 있었고 그는 그 광경을 넋을 놓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만든 제품이 최고의 배급사를 만나 최고의 박람회에 최고의 직원들이 있는 부스를 차지하게 됐는지 말이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주가 주는 경이로운 삶에 더욱 자신을 내맡기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제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그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점을 빠르게 보완해냈고 그 결과 업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죠. 1979년에 취미로 시작된 프로그래밍은 2003년이 되자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회사인 메디컬 매니저 코어퍼레이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이어졌죠. 그 결과 메디컬 매니저 코어퍼레이션은 2,300여 명의 직원과 연매출이 3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회사는 상장을 했으며 합병의 합병이 이어졌죠. 위기도 있었지만 그 역시 잘 이겨냈고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변호사는 수십 명의 무장한 FBI 요원들과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했고 수색 영장을 내밀며 마이클 싱어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장 회사로 갔고 건물 안은 경찰 병력들로 가득했습니다. 곧이어 4-5명의 요원들이 그에게 다가와 뒤쪽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는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내는 마법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듣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럼 다음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